中韩情侣装的打开方式，你以为是这样的吗？最基础的牛仔裤配白衬衫是必备哦，然后就是穿一个色系的不同款式。所以即使是一样的款式，也要选不同的图案。最后一项原则就是，只要是我喜欢的，让他买同款就对了，又绿又红真好看。异国恋之女友回国前，欧巴的心情是。 그거 알아? 10월이가 토요일에 천국에 가요. 어? 맛있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그거 알아? 응? 10월이가 토요일에 천국에 가요. 와, 새로운 이어폰 샀어? 짠짠짠. 예쁘다. 예쁘죠? 근데 그거 알아? 그냥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男友也太好骗了吧，呵呵。 아. 뭐야? 다시 입었어? 어? 빨리 들어가서 갈아입어. 오빠 조심하세요. 그래. 이제 가자. 어우, 진작에 어쩌고 이뻐했지. 남자가 너무 쉽네. 韩国男友的冬日保温三部曲：一、跑去任何冒着热气的地方；二、随时都要吃鱼饼汤；三、女朋友也随时可能成为暖水宝。잘못했어요 뭐? 알려주세요. 뭔지 모르겠어. 大家是不是特别的讨厌男朋友跟自己说要多喝点热水这句话？但是当你交了韩国男朋友之后， 你会发现你再也听不到这句话了，我们要不要来试一试？哈，오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 생일 와서 못 먹어. 왜? 먹자. 먹자 먹자. 오빠 사줄게. 아니 무슨 소리야? 차가운 거 못 먹어. 차가운 거 왜 못 먹어? 아니 생일 왔잖아. 생일만 차가운 거 못 먹어? 너만 못 먹어. 너만 못 먹어. 한국 사람 다 먹는데? 봐봐, everybody. 뭘 봐? 이거야. 어? 제가 생리 와서 차가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가 그냥 같이 먹자고. 같이 먹어줄 수 있어. 저도 먹고 싶어. 이게 중국 여자의 남자친구 보통 다 차가운 거 절대 먹지 마요. 빨리 따뜻한 물 마시라고. 그래요? 어. 꼭 그래야 돼?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봐봐, 이거 바로 우리의 남자친구야. 잘못했어요 뭐? 알려주세요. 뭔지 모르겠어. 여기는 천국인가 봐. 왜? 갑자기? 왜냐면 내 앞에 천사가 있잖아. 한국 남자친구는 약간 여자친구를 자주 칭찬하고 그리고 예쁜 말 많이 해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새로운 머리 스타일 바뀌었어요. 아니면 막 화장 열심히 하고 오빠랑 데이트하면은 오빠가 보통 먼저 칭찬해요. 그쵸? 그쵸. 잘하니까. 그래서 예뻐서. 내 여자친구이니까. 약간 좀 그날그날 조금씩 변화하는 거에 민감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오빠랑 뭐 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무슨 말 했어? 그때 그거? 어. 이거 말해야 돼? 여기는 천국인가 봐. 왜? 갑자기? 왜냐면 내 앞에 천사가 있잖아. 이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본 같은 말이 오빠가 그냥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10월이가 태양의 후예를 너무 좋아해. 푸쉬, 핸드폰 푸쉬. 그냥 이런 말 하면은 저도 좀 마음이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사이가 그만큼 따뜻해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모든 한국 남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남자친구는 약간 우리 서로 사이가 좋기 위해 자세한 부분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안경알이 없네? 왜냐면
눈빛이 너무 빛나니까 렌즈가 필요 없어. 약간 오빠가 클럽 가는데 근데 어떤 여자가 자꾸 오빠 옆에 가서 이렇게 같이 너랑 춤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클럽에 안 가. 오, 잘하네. 우리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2시간 늦어서 이제 갔는데 오빠가 저 보고 무슨 얘기 할 거야? 2시간 늦으면 제가 밥 먹고 있겠지. 제가 밥 먹고 있겠지. 뭐라고 할 거냐고? 대답을 먼저 들어봐야지. 와, 좀 늦었네. 좀 늦었어. 와, 늦었노? 미쳤나? 이렇게... 내가 그냥 용서해줄 것 같아. No, no, no. 좋은 남자친구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2시간 동안 화장품 가게 가서 여자친구 좋아할 것 같은 립스틱 사서 이제 여자친구 나 오면 주는 거야. 즐기네. 저는 잘못했지? 음식점 예약할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네가 혼자 먹을 것 같아. 시간 늦으면 제가 밥 먹고 있겠지. 오빠야, 밥 먼저 먹어요? 나 먼저 먹어요? 오빠, 빨리 저를 벽에다가 푸시하고 키스해줘. 빨리. 当欧巴看我手机时，오빠왜？누구야？무슨말인지알아？무슨뜻인지알아？어알아？中文不好的悲伤。我太难了。首尔地铁浪漫的搭乘方式，在我看来，首尔地铁就是情侣们浪漫约会的第一站。地点每个站的每个门前都有一个编号，就算这样，4-1、4-2，而且每站都有准确的到达时刻表。今天就和欧巴约定1:13在4-2号门前上车。地铁来啦，门开啦，看看我的小乖乖在不在呢？哎呀妈呀，忘了告诉你们，这就是个狗粮视频，还穿了情侣装哦。你以为结束了吗？男生最理解不了的女生衣服，女生的衣服怎么可以这么小？헐 옷이에요? 이거 워머네요, 워머. 내 여자친구가 이거 입으면 큰일 나요. 然而这些还都不算过分，这个到底是个什么鬼？这是传说中的露脐装吗？使劲往下拉，但是没啥用。小朋友，女孩子都是狠人。